잘생겼다. 네. 저는 슈퍼주니 어여! 아 근데 친구들 다 버리고 어떻게 혼자? 발라드를 할 때는 저 혼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, 그만큼 슈퍼주니어에서는 가창력으로는 내가 1등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자신있게 보여드린다 이거죠. 네. 네. 그러면 동료들이 혹시 뭐 선곡하는 데 뭐 좀 뭐 뭘 해라 뭘 해라 말씀 없으셨어요? 어떤 노래를 할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너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결정 내린 그 곡이 어떤 곡인가요? 네. 네, 고 김현식 선배님의 내 사랑 내 곁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아, 네, 아주 의미 있는 곡이죠. 사실 전 김현식 씨와 약간 친분이 있어서 네. 아, 이 노래는 좀 제게는 슬픈 노래입니다. 아, 네. 그런 사연도 있으셨군요.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일 겁니다. 내 사랑 내 곁에 슈퍼주니어 예성 씨의 감성으로 소화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성이 나왔던 것 같은데 동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4위 정도 될 것 같아요. 아 예성 씨가 4위다. 네. 자 우리 예성이 화이팅이고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구슴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.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어떻습니까? 슈퍼주니어의 변신. 우리가 노래방에서 불러보면 참 어려운 노래입니다.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노래거든요. 네.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불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성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. 관심이 더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. 인정받았습니다.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예쁜 노래만 다 골라서 불러요. 그렇죠. 선곡들이 잘 된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냥 1등 주고 싶고 네. 혼자 저렇게밖에 넋두리처럼 불러도 참 듣기가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정말 7080 세대 좋은 노래, 혼이 담긴 노래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았구나.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그리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네. 명절이 돼서 그런지 그 친구가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노래 잘 들었어요. 슈퍼주니어의 변신이었어요. 아, 예성 씨 성공했어요. 오늘 혼자 나오신 거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